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부동산 정보가 가득한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서울시의 신속 통합기획 재건축에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미도맨션 등과 같은 한강변 대여들이 좀 뛰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은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로 좀 향하는 모습입니다. 한강변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슈들이 집약된 사업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에 자주 거론됐던 한강변 높이 규제 완화를 좀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공급난에 몸살을 앓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 과연 서울시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로 공급 보릿고개를 넘어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부자와 함께 하시면서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고 궁금하신 부분도 해결해보시기 바랄게요.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594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해주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요. 댓글로 바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노란 톡방도 있으니까요. QR코드 찍어서 입장해주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알부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알부자 오늘 아주 귀한 분 모셔봤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자, 저희가 시작하자마자부터 좀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자리일까요? 네, 제가 한 2년여 가까이 이제 거리두기 제한으로 인해서 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1대1 상담으로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뵀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조금 규제도 완화가 됐고 이제 조심스럽지만 이제 큰 규모 안에서 한 제한 인원을 둬서 이제 안전하게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1대1 상담은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많은데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막상 하자니 좀 그것도 부담스럽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뭔가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포커스로 내가 알아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거기에 위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연락 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고요. 세미나뿐만이 아니고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다 하신 분은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은 요즘 굉장히 좀 이슈가 되다 보니까 궁금하신 부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알찬 고민 상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요, 언제든지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 보내실 때는요, 보유하거나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이나 지번, 면적과 투자 금액 등을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욱더 원활한 상담 진행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 지금 순회동에, 분당구 순회동에 한양 5단지를 좀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궁금해서요, 전망이.
네. 연락드렸습니다. 분당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 5단지를 매수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망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매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투자 목적이신가요? 네,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투자 찬성 의견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제가 경기도권에 아파트를 볼 때 꼭 몇 가지를 꼭 체크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주변에 개발 호재라든가 변화가 있냐 없냐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직접 개발.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게 직접 개발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냐 안 시키냐가 추후에 이제 가격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행히 이제 시청자님께서 보신 한양 5단지는 둘 다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입지도 좋고 미래의 가능성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순회역 바로 앞쪽에 위치한 초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대규모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 1년에서 2년 정도 최소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런 한 1, 2년 정도 뒤에는 30년 연한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축 관련돼서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 입지도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인 분당 자체가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들이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할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좀 높은 측면에 속합니다. 뭐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고 재건축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봤을 땐 재건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거 하나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 거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도가 높아질 건데, 자, 이 직접 개발 요소가 해소가 돼서 가치가 높을 텐데 여기에 또 개발 호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호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해당 아파트는 바로 위쪽에 이제 백현 마이스라고 불리는 그런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게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일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일자리에서도 굉장히 멀지 않게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새롭게 일자리가 수요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면서 그로 인한 가격 상승 폭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를 또 얘기하자면 바로 아래쪽에 이제 푸른마을 사거리 쪽에 트램도 확정이 됐죠. 자, 교통 호재의 일자리 호재, 그래서 이 개발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보실 때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가능성을 볼 때도 불과 1, 2년 사이에 얘기가 나와서 뭔가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무궁무진한, 나름 가격 대비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금 아파트가 사실 소강 상태예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 정도까지는 좀 소강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체적인 입지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가치를 내다봤을 때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 호재들이 좀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미래 가치가 아무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해서 매수 찬성 의견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네, 두 번째 사연은요. 경기도 양주의 유승 한내들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보유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좀 궁금하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것 같거든요. 자, 양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고요. 어떻게 전망을 볼 수 있을지 이곳을 한번 전문가님과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끊겼나 봐요. 이거 많이 몇 가지 물어봐야지 제가 확인할 게 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고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승 한내들은 양주예요. 양주가 좀 부동산 할 때 좀 어려움 시기를 많이 겪었던 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이 가격이 오르고 경기도권이 가격이 올랐을 때에도 양주만큼은 가격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작년부터 상승폭이 갑자기 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이 가격이 높아지고 근처에 이제 경기도권이 가격이 올라가고 GTX를 비롯한 이제 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아래쪽에 이제 의정부가 또 이제 많이 뜨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격차가 좀 벌어지다 보니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양주도 가격이 좀 오른 부분도 있고요. 해당 아파트는 미래 가치는 상당히 우수한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뭐 갈아타기나 매도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혹시 시청자님 듣고 계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요거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보유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전세 끼고 지금 보유 중이신가요? 네. 네, 저희 그 분양 받아가지고 지금.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네. 아마 한 2025년 정도까지도 보유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유할 생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좀 매도하고 제가 남양주 다산 쪽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양주 쪽으로 조금 움직여봤으면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남양주 다산 쪽으로 한 표를 던질게요. 아, 네. 가격이 좀 더 차이가 좀 있긴 할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유승한네들 아파트는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2, 3년 동안은 가격 상승폭이 크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 그런데 아마 2024년 후반에서 2025년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상승폭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지하철 들어오면서요? 예, 왜 그러냐면 바로 네네. 앞에 7호선 공사 중이죠, 지금? 네, 맞아요. 그게 지금 계획은 또 봐야겠지만 보통 2024년을 얘기하고 있는데 2025년쯤에 생겨날 예정이에요. 네, 맞아요. 예, 실제적으로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이제 생겨나고 착공이 들어갔을 때 가격이 한번 오르고요. 공사 중인 게 마무리가 다 돼가면서 언제쯤 완공된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올라요. 그리고 완성이 되고 나서 실거주 목적으로도 많이 찾으면서 한번 또 점핑을 하고요. 아. 예, 그런데 아쉬운 거는 그 기간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한 4년 정도가 필요한데 그리고 제가 또 이 부분을 뭘 보냐면 양주는 서울같이 이제 중심지나 이렇게 사람이 꾸준히 찾는 곳은 공급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데 양주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논리가 좀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 양주가 2022년과 2023년에 입주 물량이 평상시보다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쉽게 말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기면 사람들이 거길 먼저 찾겠죠. 그런데 그렇죠? 지역마다 어느 정도 찾는 수요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이 생기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은 우선순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 자체만으로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거나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 2, 3년 내에 뭔가 매도하거나 딴 데로 갈아탈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다산 쪽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이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한 4, 5년 이상 이쪽에 뭐 살고 살 계획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빚은 볼 자리입니다. 왜냐? 7호선 자체가 강남으로 한 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서울에서 굉장히 접근성이 멀었지만 새롭게 생기고 그게 노선이 굉장히 상급 노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2, 3년 단기 안에 뭔가 움직일 계획이 있다 그러면 매도하고 다산으로 추천드리고요. 5년 네. 이상 보유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비해서 수익률은 다산 못지않게 여기도 그때는 가격 상승폭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앞으로 이제 자산 관리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들어가세요. 네. 네, 시청자님 좀 명쾌하게 정리가 좀 잘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단기나 장기 중에 좀 선택하셔서 판단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좀 궁금하세요? 예, 저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그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에 대해서요. 네. 매수 관점에서 좀 고민을 상담을 하려고요. 예, 영통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예, 아직 매수하진 않으셨고. 네, 네. 네. 혹시 뭐 영통을 고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예, 그 지금 직장이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고요.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가깝기 때문에 예, 가깝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라운 프라이빗인 망포역하고 그다음에 영통역 중앙에 있더라고요. 네, 네.
길에서 예 위치상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최근에 쪽. 예, 어 생각보다 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시고 예. 준비를 하셨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전문가님이 보기에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보시기에도 어떠신지 한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어요. 아, 예, 예.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예, 아, 여기는 약간 아쉬운 것도 있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가격은 네. 좀 더 오를 수 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네. 아, 물론 아마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1, 2년, 3, 4년 이 사이에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갈 건지도 한번 이제 파악을 해드릴 건데 자, 아까 시청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어요. 아까 삼성전자 근무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 네. 시청자님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 또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실제 실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이제 삼성 쪽을 많이 찾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망포 이쪽, 망포 영통 이쪽 라인인데 여기가 우선순위가 원래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위에 광교 있고 아래 동탄 있고 그런 신도시와 새 것들이 생겨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들이 물량도 많았고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좀 신도시급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새롭게 분양을 하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승이 좀 늦었는데요. 대신 작년, 재작년 이렇게 가격 상승폭이 그래도 좀 만족스러우실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고 현재도 서울은 지금 가격 약간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상승 추세입니다. 여기는. 왜냐? 가격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땐 다른 곳들보다는 조금 가격이 그래도 낮다라고 인식이 좀 아직까지는 좀 있어요. 자, 망포역이요. 여기에 이제 새롭게 이제 그 관련된 개발들, 역세권 개발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망포역 주변이 지금도 아마 오래되고 헐었던 것들이 새 걸로 바뀌어가는 추세일 거예요. 현장에 가보시면. 그래서 아마 이쪽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거주 인프라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망포역 근처 이제 아래쪽에 뭐 아이파크라든가 히스테이트가 새롭게 또 이제 대단지가 신축으로 다 생겨나면서 또 관심도에 좀 사람들이 또 우선적으로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도 현재로도 많이 찾는 지역이고 영통역, 망포역을 둘 다 이제 고루 이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는 수원 안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학군이 그래도 우수한 측면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진 투자든 수요는 꾸준할 거예요. 게다가 망포역에 트램이 생기죠. 네. 트램 자체가 사실은 부동산 측면에서 이렇게 엄청 큰 호재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격은 상승해요. 왜냐? 뭐가 새롭게 생기고 어쨌든 이동수단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고 하나라도 더 보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영통역 쪽에 인덕원 동탄, 인동선이 새롭게도 생기죠.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영향도 분명히 받을 거고 한 가지 약간 아쉬운 건 여기가 대단지는 아니에요. 대단지는 아니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인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신축의 이제 대단지들, 아파트들이 중심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쪽에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여기도 거기에 이제 키 맞추기라고요. 입지는 어찌 보면은 거기보다 더 나았다고 평가했을 정도로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여기 물량이 지금 뭐 없진 않아요. 앞으로도 좀 계속 많을 건데 그래도 예전에 동탄이라든가 이 엄청 많았던 물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일자리도 있고 삼성전자의 몫이 굉장히 크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트램이라든가 인동선 그런 것들이 생기고 주변에 망포역, 영통역을 포함해서 이쪽 수연역 일대가 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호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매수하셔도 좋고 아마 실거주를 생각하실 때는 아마 베스트에 가깝다,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단순 투자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근 쪽 라인, 이 수원역 쪽에서 영통역 쪽 라인 사이에서 보시면 재건축 얘기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쪽들도 눈여겨보면 상승폭은 거기가 좀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뭔가 결정 내리기 전에 수원역에서 영통역 사이를 보면서 역에서 멀지 않은 곳들 중에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지 혹시 가격이
그나마 좀 낮은 편에 속한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 괜찮은 게 있으면 그쪽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실거주도 할 생각이에요. 삼성전자 근무하시니까 그럴 경우에는 실거주 겸 투자로는 적합하고 당분간 그래도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매수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실거주를 하실지 혹시 또 투자에도 비중을 두실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입지는 굉장히 또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주변에 뭐 재건축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거나 하시면 잘 비교해보시고 좋은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요. 본부장님 앞으로 사연 하나가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부부입니다.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이고 30대 초반의 아들과 20대 후반의 딸에게 각각 한 채씩 부동산을 매수해 주려고 합니다. 전세 끼고 투자금 1억에서 2억 이내로 서울 빌라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하락한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막상 알아보면 이 금액으로 외곽만 가능한 것 같고 빌라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금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매수 시기와 투자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녀분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좀 마련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또 상승 추세이니까 고민이 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찾아주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어렵네요. 이게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이제 질문 상담 많이 이제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이 또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자녀 증여 관련돼서 자녀한테 뭔가 작은 거라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액이 이제 많지가 않다 보니까 많으면 좀 확정된 것들을 하겠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2억 정도 투자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금액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확실하게 뭔가 와닿지 않은 그런 부동산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결정 내려야 되는지 조금 많이들 헤매시더라고요. 저도 정답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1차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그래도 현재 앞으로의 흐름 그리고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서울 안에 대표적으로 낙후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입지가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그런 곳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아마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의 중앙을 보면은 이제 한강변이 흘리고 있죠. 네. 아까도 뭐 계속 물어보기도 했고 얘기도 있었지만 아까 오프닝 때도 이제 한강변 재건축 이제 단지들이 또 리딩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모든 중심지에 이제 어찌 보면 한강이라는 가운데에 흐르고 있는 곳을 사이로 이제 모든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한강변 쪽이 사실 가장 유망한 지역이긴 한데 그 금액으로 작은 소액으로 재개발이라든가 뭔가 변화까지 보고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 그럴 수 있는 곳들은 이미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거나 아니면 이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금 청산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있다 보니까 찾아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아예 방향을 몇 개 잡아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울의 이문뉴타운 있죠? 이거 새롭게 생기고 있잖아요. 네, 이런 곳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장인뉴타운도 있고. 네, 그 외곽 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높다라는 뭐 성수지구나 한남뉴타운을 배제하고요. 지금 외곽 쪽으로 봤을 때 이문뉴타운이나 장인뉴타운 아니면 뭐 수색증산뉴타운 이렇게 뉴타운으로 형성돼서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아직 완성이 안 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 근처에서 왜냐하면 저는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변화에 가까워야지만 가격 상승을 보고요. 변화가 가까운 곳에서 그때 변화가 했던 그런 곳들처럼 노후화라든가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들 그런 곳들이 실제적으로 눈에 바뀌는 게 보이면 거기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흐름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자본이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이내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곳 근처에 아직 재개발 얘기가 없거나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곳들은 분명히 잘 알아보시면 1, 2억 이내로도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장인뉴타운, 이문뉴타운, 수색증산 이쪽 라인들 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재개발 목표로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투자금을 최대한 낮춰서 가급적이면 1억 이내면 더 좋겠죠. 근데 1억 이하는 재개발을 보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왜냐?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이런 곳들 근처에서 노후도가 성립이 되고 역에서 가까우면서 이주 수요와 함께 변화와 함께 그런 눈에 보이는 가격 상승이 보여지는 곳들. 현재는 별로지만 앞으로 좋게 바뀔 수 있는 곳 주변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시는 걸 하나를 추천을 드리고요. 강남 쪽보다는 강북 쪽이 지금 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는 강북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 정도로 하시면 잘 알아보시면 뭐 한강변을 근처로 해서 재개발이 가능하다거나 뭔가 일자리가 생겨난다거나 이런 개발 계획이 있는 곳을 잘 살펴보시면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딱 이렇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긴 좀 힘들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방향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미나도 신청하시면 분명히 여기보다 좀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곳 근처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인서울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변화라고 좀 꼽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타운 주변에 뭐 가격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나 좋게 변화할 가능성 있는 곳을 좀 보라고 해주셨고요. 혹시나 더 세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은요, 나중에 추후에 또 다른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알부자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 문자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또 바로 만나볼까요? 서울 개봉 한진아파트 27평형 15년째 거주 중입니다. 매매해야 하는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습니다. 개봉 한진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신데요. 평수는 되게 인기가 많은 평수인 것 같은데요. 매매해야 될까요? 보유 매매보다는 보유. 일단 그러니까 매매가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보유하고요. 매수를 의향이 있으시면은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서울 개봉인데 엄밀히 말하면 광명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 광명 생활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광명 뉴타운과 비롯해서 새롭게 지금 다 바뀌는 게 확정돼서 하나씩 새로 바뀌고 있고요. 또 광명 시흥선 얘기도 또 있고 그러니까 역도 새롭게 생겨날 가능성도 있고 주변에 새롭게 다 지저분했던 곳들이 깨끗한 아파트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거기에 따른 입주에 따라서 이제 약간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등락이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한 3, 4년 동안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하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광명이 이제 새롭게 탄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미래 전망이 좋다라고 하니까 보유 추천 주셨거든요.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구로 항동 중흥아파트 향후 전망 좀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도 구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흥아파트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보유 의견이긴 한데요.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항동 자체를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항동이 이제 새로운 신축급으로 이제 아파트로 다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는 사실 실거주 목적이 더 많아요. 투자 목적보다. 왜냐? 서울에서도 서울이긴 하지만 거의 이제 끝쪽 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또 생활 인프라가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를 하시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축이라든가 이제 새롭게 바뀐 곳들 주변들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등락이 좀 있을 수는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상승 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맞긴 한데 오래 가져갈 아파트는 아닙니다. 왜냐? 주변이 새롭게 뭐가 싹 바뀌거나 이런 건 없어요. 조금 더 거리가 떨어진 곳들이 이제 좀 재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조금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한동안은 보유하셔도 괜찮고요. 혹시나 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요. 아무래도 다른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방송 보고 1억대의 투자금으로 한강변 쪽을 알아봤지만 금액이 맞지 않아 매수를 못했습니다.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1억 원대로 어느 지역 투자하면 좋을까요? 투자가 가능은 하실 거예요. 왜냐? 한강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은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뭔가 새롭게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나름 꼼꼼히 보셨는데도 못 찾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투자는 가능한데 이제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한강변 기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뭐냐?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뭐가 변화가 되어 있는 곳, 확정된 곳들 근처가 이제 가격을 많이 오르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동네로 치자면은 굳이 또 지역을 정하자면 합정동이나 자양동 쪽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들 찾으실 거예요. 다 열이면 아홉은 다 한강변은 합정동 아니면 다 자양동인데 그쪽을 일단 보시는 거는 이제 방향은 저는 잘 잡았다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딜 가든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좋은 곳들이 있고 1억대 투자 초반은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중후반으로는 분명히 찾아보시면 기회는 있으실 거예요. 다만 재개발도 염두에 두고 주변에 뭐가 바뀌는 게 확정된 호재가 있는지 꼭 보시고 꼭 그 근처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변화가 좀 예정되어 있는 호재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셨고요. 금액도 혹시나 뭐 1억 중후반을 예상하고 계신다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역 부근 빌라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신정동에 위치한 빌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 지금 서울이요. 아마 지금 가지고 있어서 잘 아실 텐데 가격이 그래도 좀 생각보다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왜냐? 안 오른 데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인데 게다가 역에서 가깝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는 비교적 사람들도 좀 많이 이용을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에 의해서 좀 가격 상승폭이 좀 컸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역 근처에 있는 그 빌라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원래 맞는데 신정역 같은 경우는 그 부근으로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이 근처에는 없어요. 조금씩 다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앞으로는 있다고 해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격은 좀 그래도 높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순 투자라고 한다면 갈아타기, 그러니까 이걸 매도하고 조금 더 서울 중심지라던가 아니면 뭐가 뭐 일자리가 새롭게 생긴다거나 아니면 뉴타운 아니면 재개발 확정된 곳 근처 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다고 또 매도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는 게 오히려 매도보다는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큰 염려는 없는데 보유하셔도 되지만 투자 목적이다라고 하시면은 갈아타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미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곳이 있다면 또 눈 돌리셔도 좋다라고 하셨으니까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청명마을 3단지 아파트 37평 보유 중입니다. 앞으로 더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영통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아까 제가 영통 좋다고 했잖아요. 이건 매도를 추천을 드려요. 뭐냐면 영통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 청명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상승 흐름, 상승 폭을 기준으로 더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 영통 자체가 인동선이라든가 트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 청명 자체에선 생기지는 않죠. 한두 정거장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영통역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갈아타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아마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대안으로 이게 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또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이라도 투자금 전세를 끼고서라도 뭔가 투자금을 좀 낮춰서라도 영통역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망포역 이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 싶고요. 금액이 약간 모자란다 그러면 오히려 그 위쪽에 기흥역 쪽이 조금 잘 찾아보시면 금액대 맞는 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들은 이제 어쨌든 개발 계획들이 있고 뭐가 계속 바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더 좋아지는 곳들이 지금보다 더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명역 쪽도 좋지만 근처에 인동선이라든가 이런 개발 계획 있는 곳 쪽 주변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있는 곳도 좋지만요. 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있는 곳 위주로 역 주변으로 몇 군데를 좀 추천해 주셨으니까 고려해 보시고 잘 판단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사연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오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리일까요? 네, 세미나고요. 보통 대부분 1대1 상담만 제가 거의 2년여를 한 분씩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보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호흡하고 또 얘기 나누면서 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잘못된 정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풀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전망. 지금 또 기사들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과연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는 자산을 어떻게 꾸려갈 건지 아니면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은 과연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뭔가 좀 부담스럽다 아니면은 뭐 움직이기 좀 약간 그러신 분들은 뭔가 좀 의지를 보여서 시간 할애는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오셔서 분명히 제가 한두 개 이상 더 좋은 내용들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 할애한 만큼 그 이상 뭔가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편하게 주저 마시고 연락 주셔서 아무래도 인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체적으로 뭔가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잡아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직접 참여해서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일정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 알짜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특수지역과 한강변 재개발 투자 방법은 입니다.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네, 저번 주에 얘기하다가 시간 관계상 거의 절반도 못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전화가 많이 와서 도대체 뭐냐고 정확하게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누구나 절반 이상은 다 한강변에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고 가치가 높다라고 다 인정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잡을 때 지역 설정이라든가 그 안에서도 길 건너로 하나로 달라지는 게 부동산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가 괜찮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방향 잡아드리려고 해요. 자양동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동도 되게 많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뭔가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한번 정확하게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를 했고요. 자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기 바로 왼편부터 해서 여기가 4동, 3동, 2동, 1동입니다. 이렇게 크게 4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다들 자양동을 본다고 하면은 다들 왜 보시는 거예요? 자 한강변이라서 보는 거죠 첫째는 그리고 아마 둘째는 이 부분일 겁니다. 대교만 건너면 바로 청담동 압구정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고 일컬어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런 입지 좋은 곳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아직까지 빌라들이라든가 이런 빌라촌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준비를 했던 거고 이 한강변의 관심은요 제가 예전에 시작하기 전부터도 다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고 또 아까 초반에 기사도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제 오세훈 저희 서울시장께서 또 이제 한강변에 대한 또 개발 예전부터 계획이 있었었고 이번에 또 이제 또 최종적으로 또 충수 제한을 좀 이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예, 그래서 더 기대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힘들어하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서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보면은 여기가 괜찮고 여기가 그렇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게 여기서 가까우면 좋잖아. 그리고 투자금이랑 매매가 작으면 좋잖아. 낮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자 좋은 곳들은 가격이 그만큼 높고요. 가격이 낮은 곳들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원인들을 잘 찾아봐야 되는데 자 자양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4동, 3동, 2동, 1동이 있는데 자 한강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한강변이 기준이 어디냐? 자 자양동이라 그러면 전부 다 한강변을 알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고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양동 안에 정 한가운데에 큰 길가가 뭐가 있습니다. 큰 길가를 딱 나누세요 절반을. 자양동을 봤을 때 그 중간에 큰 길이 있는데 길을 하나로 쫙 나누세요. 쭉 가면 이 아래쪽 그 쭉 나눈 상태에서 아래쪽은 한강변이고요. 위쪽은 한강변이 아닙니다.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떠봐도 아래쪽은 한강변 수질 관리 이렇게 뜨고요. 이 위쪽은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래쪽부터는 한강변이고요. 아래쪽이 아닌 위쪽은 한강변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자양동이 좋은 이유 중에 또 물론 입지가 좋은 곳도 있지만 한강변이라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강변이 아닌 곳은 자양동의 특수성에서는 배제가 되겠네요. 첫째는. 이렇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하나씩 짚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왜 큰 실수를 하냐면요. 자, 실제로 가보시면요. 이 한강변 아래는 가격이 굉장히 높고요. 한강변 위쪽에 이 건대입구역 있거든요. 구의역도 있고 건대입구역만 하더라도 2호선이 다니고 7호선이 다녀요. 더블역세권에 여기서 가까우면 좋다 그랬잖아요. 이 가까운 데들 예를 들어서 어디 하나 보면은 투자 금액이 막 1억,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역도 2개 이상 다니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 투자금도 낮네? 좋을까요? 좋은 거 맞는데요. 더 나은 대안들을 찾으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냐면 알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기는 재개발과는 무관한 지역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왜 그러냐? 실제 가보시면 여기는 대학교도 있고 상권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보시면 고층 빌딩들도 꽤 많고요. 그리고 상가 건물들,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1층에는 이게 뭐 부동산이나 미용실이나 뭐 이런 편의점이나 이런 게 있고 2층이나 3층부터는 바로 주택처럼 생긴 것들이 많아요. 그런 곳들은 상대적으로 재개발이 불가가 아니고요.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런 분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세 받는 목적이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직접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재개발을 통해서 몇 년씩 돈이 묶이고 뭔가 월세를 못 받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입지는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좋거나 아니면 이 건대입구역이나 구역 이쪽 방향 근처를 보시려면은 아니면 거기가 아닌 다른 쪽 뭐라고 해야 되나 상가 차라리 상가 쪽이 오히려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방향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저렴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저렴하면 정확하게 목적을 알고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가치가 좀 높습니다. 자 4동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번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이 이번에 접수가 됐죠. 일부 지역이 하나지만 1구역과 2구역인데 동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이 소액으로 못 들어갑니다.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은 높고 그에 따른 또 앞으로 또 현금 청산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현재 소액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3동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안에서는 재개발 가능 곳이 이쪽 지역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자양삼동은 다 한두 동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아마 나중에 리모델링할 가능성은 있지만 소액으로는 접근이 힘들죠. 유일하게 예전에 소액으로 가능했던 지역이 여기 빌라촌의 일부가 있었는데 여기는 근데 9월 달에 이미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자양 7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긴 힘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투자처가 아니고
이 위쪽도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상가 시설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임대 수익 목적으로 보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래서 이제 이동 1동이 남았는데 1동도 마찬가지로 근린 생활 시설이 좀 많은 편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입지는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또 찬성 의견이긴 한데 단순 투자로는 좀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4동과 2동이 좋은데 4동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선 이미 확정이 됐고 이 위쪽 라인은 아무래도 노른산 시장이라든가 양꼬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더라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금을 최대한 낮추는 상태에서 한강변을 보시되 이 자양 이동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운 게 보시면 이제 바둑판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도로가 나열되어 있는 걸 지도상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곳들은 재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 정비가 깨끗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양 이동 안에서도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제가 추천드리거나 이제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여기 확정이 돼서 공사 중이에요. 복합 업무시설 관련 시설들이 나오고 바로 이 한강변 끝자락에는 동서울터미널이 개발 발표했죠. 예, 거기에 이제 스타필드 생깁니다. 최대한 여기서 가까우면서 이런 변화가 있는 곳 근처가 좀 좋겠죠.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투자금에 맞춰서 2억 이내 정도로 봤을 때 같은 금액이라면 재개발 가능성이 높고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자양 4동과 2동 쪽을 눈여겨보시고요. 그 안에서도 좀 재개발이나 변화가 확정되어 있는 곳 근처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가까우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보시려면 노후도도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빨간 게 많죠. 예,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됐고 여기는 자양 2동, 1동은 상대적으로 파란 게 좀 많습니다. 예, 근데 이 안에서도 자양 2동 안에서도 빨간 게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쪽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강변은 입지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추천을 제가 항상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확정되면 투자 못해요. 왜냐? 너무 금액이 더 올라가요. 그래서 가능성 있을 때 주변이 변화할 때 미리 선점하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한강변 안에서 일자리 추가되는 게 확정됐고 이왕이면 거주 환경이나 학군이 더 좋고 그런 한강변 쪽 그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양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큰 틀로 한번 보니까 부동산을 고를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좀 잘 제시를 해준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알짜배기 부동산 투자 알부자 오늘은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본부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알부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끝난 이후에도 네이버TV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는요. 02-3153-2594번, 문자는 013-3366-0110번 각각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